카레 향이 솔솔 나는 초간단 카레볶음밥. 안 보면 후회할걸? 안녕하세요, 백년밥상 수미입니다. 오늘은 카레 향이 솔솔 나는 초간단 카레볶음밥 만들어 볼게요. 대파와 마늘, 스팸을 잘라줘. 스팸 먼저 볶아준 다음 스팸에서 나온 기름 그대로 대파와 마늘을 넣어 노릇하게 볶아줘. 1분 돌린 햇반 한 공기 때려넣고 잘 섞어줘. 또 대충 섞어서 하얀 부분 뭉친 거 먹지 말고. 오늘의 주인공 카레가루를 넣고 섞어줘. 순한 맛, 매운맛 다 맛있으니까 원하는 걸로 취향껏. 아참! 후추 좋아하는 사람은 후추도 살짝 넣어줘. 촉촉하게 먹고 싶다면 버터 하나 넣고 섞어주면 돼. 밥그릇에 꼭꼭 눌러 담아 접시에 엎어놓고 계란 후라이를 하나 구워줘. 밥그릇 쏙 빼준 다음 버터 하나 얹어 녹여주고 계란 후라이를 올려 파슬리 살짝 뿌려주면 완성! 짠! 한번 먹어볼까요? 아니 이게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계란 먼저. 오! 야! 흘러라! 찢었다. 아니 이게 10분 만에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되게 고슬고슬해요. 햇반 딱 1분만! 1분만 돌리고 섞어주시면 이렇게 고슬고슬한 볶음밥을 만드실 수 있어요. 카레 끓여먹기 귀찮으신 분들 이렇게 해먹으면 되겠다. 회사원분들도 도시락으로 최고! 일단 김치볶음밥 만드실 줄 안다? 아니 김치볶음밥 못 만들어도 이거는 진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마늘이랑 대파만 넣고 카레가루 넣어서 섞어서 드셔도 돼요. 처음에 햄을 볶을 때 기름을 타지 말라고 살짝 넣었는데 절대 버리시지 마시고 야채를 넣고 볶아주시면 향이 더 잘 스며드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난 좀 부드럽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볶음밥을 만들다가 중간에 버터를 한번 넣어서 섞어주시면 되고요. 버터 향을 좀 가득하게 먹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밥 위에 버터를 살짝 얹은 다음에 그 위에 계란 후라이를 얹어요. 버터가 알아서 같이 녹아요, 후라이랑. 버터 향이 장난이 아니야. 난 이미 인도. 왜 저래 진짜. 부끄러워. 그리고 고형 카레는 밥이 엄청 질어질 수 있어요. 고형 카레 자체에 수분감이 있어서 애지간하면 가루 카레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공 후기 기대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어이구. 아 미쳐버렸네.